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에서 34번째 텍스트입니다. 시작합니다. 34번째. 이따금 도라도레스 거리를 결코 떠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도라도레스 거리는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거리 이름이고, 실제로 페르난두 페소아라는 작가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는 남아공에서 더반이라는 곳에 살다가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왔는데 청년기도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7살까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도라도레스 거리를 실제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자전적인 어떤 그런 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 이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진다. 예, 영원처럼 느껴진다. 정말로 이 애틋한 그리움, 그러니까 그 외국에 살 때에도 이제 이 리스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합니다. 쾌락도, 영광도, 권력도 아니다. 이것도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유, 오직 자유뿐. 여기 그 도라도레스 거리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망령에서 이성의 망령으로 가는 것은 감방을 옮기는 일과 같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의 지금 글쓴이의 신과 이성은 그 글쓴이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두 가지 어떤 그런 건데요. 이제 신앙 또는 이성, 이거는 이제 그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앞서,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신을 믿었듯이 이제는 이유 없이 신을 믿지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신앙과 이성은 하나의 둘다 맹목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일 뿐이고 자신은 이제는 신앙과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다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방을 옮기는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고 추상적인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술은 관대한 이념, 사회적 관심사. 사회적 관심사, 이것도 우상이다. 아마 사회적 관심사라는 건 가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우상이다. 저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래서 개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개성을 찾는 것. 신앙 자체가 이러한 운명을 보증한다. 그래서 개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개성을 찾는 것. 이게 이분의 작품 자체가 그렇죠.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그림으로써 아주 담담하게 그림으로써 그냥 이 무개성적인 것.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가장 개성적인 것이 되는 그런 경지. 이 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35번째 텍스트입니다. 인류를 위해 일하거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문명이 지속되도록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뿌리 깊고 진절이 나는 경멸을 느낀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오히려 경멸을 느낀다고 하는 거. 왜냐면 자신은 진짜 그야말로 무게성의 개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자신만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걸 이제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멸은 지루함으로 가득 찬그 경멸은 지루함으로 가득 찬 감정이다. 그들은 각자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영혼뿐이고 현실 세계와 타인 따위는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정신이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끔찍한 악몽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영혼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영혼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폭력을 동반한 활동에 이르면 온몸이 비틀리는 공포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익의 테러라든지 뭐 이런 거, 좌익의 테러라든지 이런 거, 전쟁,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동, 다른 일을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에게 이 모든 일은 그저 주제넘은 행위일 뿐이다. 그 다음 문장은 지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란으로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책에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악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쓴이 페르난도 페소아가 이 작품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육필로 써놓은 걸 친필로 쓴 거를 이렇게 지금 출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해독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지금 이 작가는요, 우리가 볼때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동, 그리고 다른 일을 돕는 것, 이런 것들 전쟁하고 같이 났죠. 같이 났어요. 다 이거 다 뭐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면적인 일이 아니라, 주제넘게 나서서, 외면, 자신의 바깥에, 나 자신의 투철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주제넘게 참견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꼴 보기 싫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못하면서 남들에게 뭐 어떻게 하기를 강요하고.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저기 조언이랍시고 예를 들어서 뭐 주제넘게 참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절에 가면 친척들이 숟가락 하나 얹을 것, 더줄 것도 아니면서, 은수저 줄 것도 아니면서, 결혼하라나 말아야 취직 왜 하라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주제넘는 일이죠. 영혼이라는 지구의 현실 앞에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꿈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위대함 앞에서 모든 실용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은 그저 시시하고 하찮을 뿐이다. 꿈이야말로 내게는 더욱 중요한 현실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이게 거기서 이게 이 문장도 페르난도 페소아를 규정하는 한 핵심의 문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적인 꿈,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독의 보석과 같은 그런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지고지순한 영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영혼. 자신의 내면, 자기의 사고,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주제넘게 지금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도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이거 매력이죠. 매력적입니다. 이런 게이 책의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번째 텍스트까지 했고요. 내일 36번째 텍스트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서 읽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계십시오.